주십시오. 부산 사상수 진장기원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 12시 반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의 직전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비서실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속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죄하는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과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하면 전체 최순실의 국정농단 자체가 퍼즐이 맞지 않고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주변관리 실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3차 회담? 3차 담화? 네.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 그 주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몸통이 됩니다. 김 실장님이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진 가장 비참하게 퇴진할 대통령에게 김기춘 실장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네. 마승빌딩 아십니까? 네. 마승빌딩? 마승빌딩. 모릅니다. 마승빌딩에서 임대해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승빌딩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최순실의 빌딩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본 차병원 줄기세포 맞으러 갔을 때 누구 소개로 가셨습니까? 그는 제 아들이 지금 누구 소개로? 그러니까 일본 차병원에 차병원의 소개로 갔습니다. 저 아들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가 싶어서 백방으로 물어보니 차병원에서 그 줄기세포 연구를 알겠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가서 알겠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의원의 일치입니다. 안 된다고. 차병원 부속 차원병원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용 미용 병원이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차모빌이라기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의원의 일치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김종차관. 예. 김종차관께 묻습니다. 김종차관께서 많은 최순실과 함께 최순실의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이 잘못을 국민 앞에 씻기 위해서라도 김 차관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김 차관께서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검찰 진술을 이 자리에서 말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위대한 진실을 말하는 지금과의 모든 죄의 반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차관. 네. 검찰 조사 받을 때 최순실을 김기춘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셨죠. 그 와전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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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조사해서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의 소개로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는 위증입니다. 지금의 김총 차관의 죄와 가중처벌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김총 차관이 이번에 오늘 김총 차관의 진실을 말해준다면 저는 앞장서서 김총 차관의 죄를 조금 깎아달라고 탄원하겠습니다. 의원님.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의원님 그거는 와전된 것으로 아닙니까? 와전된 아닙니까? 것입니다.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위증입니다. 네. 밝혀지면 위증입니다. 다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들었습니까? 거기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검찰 수사 받는다고 이 국정조사에 와서는
위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국정조사의 진술과 답변입니다. 예, 누구 지시로 왜 어떤 인연으로 정유라와 장시호를 이렇게 싸고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형사 재판 맞죠?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형 재판 과정에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들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고 장시호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특혜를 주고 일감 몰아주고 한 거는 맞죠? 그거 역시 지금 제가 지금 검찰 수사하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듣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의 왜곡된 인식, 공작, 정치, 70년대로 퇴보한 공안 통치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쓰러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박사모를 통해서 고소하게 만들고 들어보세요. 권은희 의원 선거법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만만의 사건 가지고 박지원 의원 고발하라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박범계 의원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소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망록을 전부 부정하십니까? 그럼 김영한 고 민정수석이 날조 거짓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 실장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저 의원님 최순실 왜 모르나냐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다 알 것이고요. 제가 일본 가서 또 면역 치료를 받은 것이지 우리 내자가 너무나 몸이 약해서 말이죠. 줄기세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빌딩은 죄송합니다. 그 빌딩에는 제가 있었니 이러고 저는 광화문 사무실에 네. 20년간 변호사 사무실 있었습니다. 예. 예,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서한 정의는 숨기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인들께서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국민들의 알 끌리는 무시한 정은 행위는 마땅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지금께서는 정은석의 마이크의 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고